안녕하세요. 유상이에요. 오늘은 오랜만에 탈색 관련 실험 한번 해볼까 해요. 예전에 탈색약과 산화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산화제의 양에 따라 탈색이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를 실험했었죠.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봐주시고요.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탈색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탈색약으로 탈해옮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. 이 영상도 아직 안 보셨다면 한 번씩 봐주세요. 그래서 이번에는 산화제의 양이 아닌 3%, 6%, 9% 각각의 산화제 종류에 따라서 탈색의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, 그리고 낮은 볼륨의 산화제로 시간을 오래 보면 그보다 높은 볼륨의 산화제만큼 밝아지는지를 실험해 볼 거예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. 자, 첫 번째 실험을 위해 탈색약과 각각 다른 볼륨의 산화제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다른 머리카락 피스를 3개 준비했고요.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할지 다들 아시죠? 네, 각각 피스에 다른 볼륨의 산화제로 믹스한 탈색약을 발라볼 거예요. 이 실험에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. 각각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밝아졌는지에 집중하지 마시고, 각각의 피스의 밝기 차이에 집중해주세요. 시간은 30분만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. 30분이 지났으니 피스를 씻어보도록 할게요. 당연히 3% 산화제가 가장 어둡고, 9% 산화제가 가장 밝게 탈색되었을 거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궁금은 하죠.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?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안나 보이죠? 그런데 자세히 보면 3% 산화제가 가장 어둡고, 9% 산화제가 더 밝게 탈색되었어요. 자, 3%, 6%, 9%. 각각의 산화제로 탈색을 해봤는데요. 실험 결과를 보다시피 볼륨이 올라갈수록 더 밝게 빠진 게 확인이 돼요.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. 그런데 3% 산화제로 탈색을 하면 많이 안 밝아질 줄 알았는데,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밝아졌죠. 그 이유는 제가 지난 탈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탈색은 산화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탈색 파우더가 시키는 거기 때문이에요. 산화제는 탈색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탈색 파우더가 더 높은 볼륨의 산화제를 만나면 그 작용이 좀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뿐이기 때문에 3% 산화제에서도 생각보다 탈색이 잘 되는 이유랍니다. 그럼 이번에는 3% 산화제로 시간을 오래 보면 그보다 높은 볼륨의 산화제로 탈색한 피스만큼 밝아지는지를 확인해 볼게요. 두 번째 실험은 세 개의 피스에 동일하게 3% 산화제를 발라준 다음 각각 1시간, 1시간 30분, 2시간 후에 얼만큼 밝아지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. 1시간, 1시간 30분, 2시간. 세 개의 피스를 다 같이 한번 볼까요? 1시간, 1시간 반, 2시간. 그리고 첫 번째 실험에서 사용한 30분짜리 피스. 30분부터 2시간까지 30분의 텀으로 더 길게 시간을 봤는데요. 시간이 오래될수록 조금씩 더 밝게 탈색이 된게 확인이 되네요. 그럼 여기에 9% 산화제로 30분 동안 탈색한 피스도 함께 비교를 해볼게요. 3% 산화제로 1시간 정도 지난 피스와 밝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실험 결과 산화제의 볼륨은 탈색 시간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결론이에요. 탈색을 좀더 빠르게 진행시키느냐, 천천히 시키느냐. 물론 더 높은 볼륨의 산화제로 시간까지 오래 보면 더 밝아지긴 할 거예요. 하지만 최종적인 밝기는 각각의 볼륨별 산화제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에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탈색이란 산화제가 아닌 탈색 파우더가 결정을 짓는 것이며, 산화제는 탈색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.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 영상을 찍어야겠어요. 뭐냐면, 실험 결과를 보면 3% 산화제로 탈색을 해도 시간을 오래 보면 결국은 9% 산화제만큼, 거기에다 시간을 더 보면 오히려 그보다도 더 밝아지는 걸 확인했는데요. 물론 9% 산화제로 탈색한 피스는 30분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겠지만, 9% 산화제로 1시간 정도 시간을 봐서 충분히 레벨업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3% 산화제로 그보다 더긴 시간을 본다면 결국은 비슷한 레벨까지 밝아졌을 거예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재차 강조하지만 탈색은 탈색 파우더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3%, 6%, 9% 각각의 산화제와는 상관없이 탈색 한 번으로 올릴 수 있는 적정 레벨은 같다는 거고요.
그 한 번에 탈색으로 올릴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하는 시간이 3%, 6%, 9%의 산화제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. 보통 탈색약을 바르고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본다고 치면 6%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밝아지는 정도 대비 모발 데미지 그리고 시간을 감안하면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요. 3% 산화제로 같은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선 더 오랜 시간을 봐야겠죠. 네,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바로 베이비 라이트 스타일로 호일 작업을 굉장히 촘촘하게 할 때, 이런 작업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 바르기 시작한 부분과 나중에 바른 부분의 시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되죠. 이럴 때 처음 작업하는 부분은 3% 산화제로 작업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높은 볼륨의 산화제로 작업해 나가면 아주 훌륭하겠죠. 그렇다면 9% 산화제, 만약에 9% 산화제를 사용해서 6% 산화제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탈색한 밝기까지 레벨업 시킨다면 당연히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밝기까지 레벨업이 되겠죠. 그런데 문제는 처음 바르는 부분부터 나중에 바르게 되는 부분까지 고르게 탈색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9% 산화제로 시간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보게 된다면 당연히 6% 산화제로 1시간 그 이상을 본 밝기만큼 밝아지게 되겠죠. 당연히 모발 데미지는 좀 더 생기겠지만요. 모발 데미지가 좀 더 생기는 반면 레벨업도 더 많이 시켰으니까 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. 좀 어렵나요?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편의 영상으로 설명드린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. 제 지난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조만간 오프라인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색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탈색을 할 때 모발이 밝아지는 레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. 물론 모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번의 탈색으로 14레벨 정도의 밝기까지 탈색이 되고요. 한 이 정도 밝기요. 여기에 탈색을 한 번 더 하면 16, 17레벨 정도 한 이 정도 밝기 밖에 안 밝아져요. 한 번의 탈색으로 여기서 이만큼 밝아진 걸 생각해보면 두 번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밝아지죠. 그리고 탈색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18에서 19레벨 정도 이 정도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네, 이 정도밖에 안 밝아져요. 두 번째 탈색보다 살짝 더 밝아지는 거죠. 이건 탈색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데요. 어차피 탈색 한 번당 밝아질 수 있는 레벨 정도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탈색 시간을 충분히 안 보고 빨리 헹군 다음 두 번째 탈색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탈색을 하고 그렇게 세 번, 네 번 탈색한 결과물을 보면 탈색 두 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인 경우가 있어요. 당연히 탈색약을 발라놓고 무의식하게 오래 보면 안 되겠지만 탈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봐주시는 게 좋아요. 제 경험상 탈색약을 다 바른 다음 40분에서 1시간 정도, 네, 그 정도는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오랜만에 탈색에 대한 실험을 해봤는데요.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